자, 이제 오늘 아침에 해드린 강의로서 정말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다? 생기를 받는 거다. 진선미.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사랑을 아는 것.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누구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 장모가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 열병이 쫙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변질이 돼서 많은 병들이 생기지만,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는 변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질병도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그 생긴 질병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1990년도 정도가 될 때까지만 해도,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기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고 배웠기 때문에 뭐를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병이 왜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병이 생기는 원인은 뭐가 변해야 생기는데? 유전자가 변해야 생긴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완전히 병신의학이었습니다. 병은 다 아는데, 무슨 병 아는데, 이게 왜 생겼는지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병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점이 제가 의사로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그러면 난 앞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지? 제 성격 자체가 뭐냐면, 설명을 해 주는 성격이에요. 설명을 딱 해 주면 환자가 어떻게, 아, 그렇군요. 그렇게 돼야 좀 지금 내가 당신의 의사로서 주치의로서 뭐를 해주겠다,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것도 설명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 제 병이 어떻게 생긴 건데요? 그럼 할 대답이 없어. 그럼 병이 생긴 원인을 의사가 모른다는데, 그럼 의사한테 뭘 기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참, 제가 어떤 환자의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주치의라는 그 입장이 아주 모호한 거예요. 영 재미가 없어. 그래서, 손수건 좀 갖다 주세요. 영 재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발견을 해서 이제 이 뉴스가 나니까 이 타임즈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유전자가 변한다고? 이때까지 과학자들은 유전자 절대 안 변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변한다고? 이게 현대의학의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킨 거예요. 큰 충격. 유전자가 변, 우리 의사들끼리도 유전자가 변한다고?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탁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저는, 이야, 그렇지. 예. 유전자가 변하니까 세포가 변질되는 거고, 세포가 변질되는 거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환자한테 할 말이 생겼어. 그러면 유전자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유전자는 어떻게 되면 변할 수 있고, 이것만 더 연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야. 흥미진진한 거야. 그런데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과학자들이 무엇까지 발견했냐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why는 왜죠? Where your, 당신의 DNA,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운명이 아닌가. 이게 탁, 이제는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타고 나면 내가 그 나쁜 병에 걸릴 운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 참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 사람 뭐 떼버렸어. 양쪽 유방을, 그 이쁜 유방을, 그 아까운 유방을, 네. 두 개 다 떼버렸어. 왜? 자기 엄마가 유방암 유전자예요. 근데 자기도 검사를 해보니까 일생 동안에 86%의 확률이 있어. 유방암 걸려. 그 둘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유전자는 어떻게 변한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떼도 될 뻔했는데. 예. 그 떼버렸어. 근데요, 여러분. 저녁에 우리 직원들 소개했잖아요. 그 우리 직원 중에 제일 말이 없는 직원이 있어요. 부뚝뚝하고 말도 별로 없는데, 이분은 뉴 스타트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분이 7년 전에 형이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가망 없다. 이런 형을 모시고 뉴스타트에 왔어요. 7년 전에. 그 와가지고 뉴스타트를 탁 해가지고 그 형이 완전히 직장암 말기가 완전히 완치가 돼버렸어.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그 형하고 같이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있는 도중에 그 동생, 이분이, 우리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직원, 이분이 이제, 와! 그러면 나도 낫겠네?
그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이냐면 다낭신이라는 병입니다. 다낭신. 신은 콩팥이고 다낭은 뭐냐면 다는 마늘 다짜에다가 낭은 주머니. 콩팥이 점점 포도송이 같이 주머니가 생겨가지고 콩팥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콩팥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콩팥 두 개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콩팥 이식을 하든지 해야죠. 그렇게 된 형편이야. 그런데 강의를 딱 듣고 보니까 뭐 유전자도 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박사님,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면담을 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한테서 받은 유전자라도 내가 지금부터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는가에 달려서 그 유전자가 변해요. 옛날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 지금 콩팥 다 놔버렸어요. 유전자가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가 버렸어. 왜 박수를 안 칠까? 저 주책들 좀 본 좀 받으라고. 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뉴스타트, 그때는 뉴스타트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각 지역에서. 그 참 여행을 많이 했어. 근데 재밌는 거는 저 남편이 좀 뭐예요? 조금 더 주책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저 주책을 보고 박사님 닮았대.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래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네, 그렇게 왜, 그러니까 저도 봐도 조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에 살았거든요. 호주에서 있는, 호주에 있는 사람들을, 이민가 있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알아봤죠. 거기서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는데, 호주에서, 노래를 좀 하니까 불보래. 그래서 노래를 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예, 네. 제가 픽업한 거예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참 오랫동안 이제 같이 참. 그럼,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가만 보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드니 공항에 이제 내렸거든. 그런데 이제 다 사람 나와가지고 이제 뭐 박사님 환영합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인사는 저 남양우 씨가 제일 많이 받아 좀 닮았다고 사람들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그 진짜 저는 그냥 인사도 다 뺏기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태생적으로 부모로부터 타고난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도 뉴스타트를 해서 완전히 유전자가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예. 네. 그 놀라운 거죠. 또 어떤 분이 있냐고 하면,
그분들도 노래하는 분이에요. 미국서 이제 제가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그때 가끔 가다가 2박 3일 프로그램. 이번에는 우울증을 중심으로 뉴스타트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이제 모여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야. 여자분인데 우울증에 걸렸어. 왜? 남편하고 지금 이혼하기 직전이야. 이유는 뭔데? 이혼의 이유는? 아기를 못 낳는다 이거야. 아기를 낳기는 낳는데 임신도 하고 아기를 임신은 하기는 하는데 3개월, 4개월 정도 되면 유산돼 버려. 아기가 죽어 버리는 거야. 그 아기가 왜 죽냐 하고 검사를 해 보니까 유전자가 심장 판막 결손 이 있는 생기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그 엄마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임신을 해도 그 심장 판막이 이제 이게 완전하지 못한 그런 유전자를 아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기 심장이 판막이 불완전해가지고 아기가 조금만 더 커지면 어떻게? 그 심장이 더 이상 피를 충분히 뿜을 수가 없어서 아기가 죽어버리는 게 뱃속에서. 근데 남편은 아기를 너무너무 갖고 싶고, 아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근데 자꾸 임신시켜놓으면 죽어버리고, 임신시켜놓으면 죽어버리고. 그래서 막, 부부 사이가 점점 이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살짝 와가지고, 저 여자분이, 노래를 잘한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요청을 드렸죠. 오늘 강의하기 전에 한번 노래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분은, 찬송가만 불러요. 근데 그 찬송이 정말 은혜로워. 네. 목소리는 이재숙 씨가 훨씬 낫지만은, 네. 그 뭐, 이재숙처럼 저렇게 주책은 아니야. 전혀 웃기고 이런 건 할 줄도 몰라. 그런데 찬송가를 정식으로 부르는데, 와, 감동이. 감동이라는 건 뭐예요? 와, 이거 놀라고, 그렇죠? 우리가 막, 와, 눈물이 나고, 그때 유전자가 팍 켜진 거예요. 오늘 유전자 많이 켜지신 거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무슨 일 하시냐 그랬더니 지금 일하는 것도 없고 이혼하자고 그래서 지금 우울증 걸려서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뉴스타트를 하면 그 유전자 좋아질 수 있고 아기가 결국은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로요.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참 신앙이 아주 진지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뉴스타트 팀에 합류해가지고 노래만 불러라.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런 것 저런 거 도와주고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이분이 노래를 하는데 정말 은혜로워요.
정말 아름답게 잘 부르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싸우지도 않고, 미워할 일도 없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아기가, 나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한 6개월이 지났어.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예,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앉아서 제가 상담을 했죠. 아기 생길 수 있다. 아기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거든. 그래서 전공을 뭐 했냐 그랬더니 컴퓨터 했대요. 그때 마침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를 하는 직원이 필요하거든. 그래, 그러면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뉴 스타트 생활을 같이 하게 된 거야. 예. 네. 참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예.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서 드디어, 하여튼 그 부부는 임신은 잘해. 네. 그 한 2, 3개월 후에 덜커덕 임신을 했네. 그러니까 엄마는 뉴스타트를 얼마나 한 거요? 한 8개월, 9개월 한 거야.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엄마 유전자가 문제지, 아빠 유전자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임신을 탁 했는데, 와, 보통 4개월이면 유산돼버려. 그런데, 5개월이 돼도, 유산이 안 되는 거야. 심장이 좀 더 좋은 심장이라는 거지, 애기 심장이. 그래가지고, 6개월 돼도 안 되는 거야. 이야! 이러고 있는데, 6개월이 끝날 때쯤 해서 애기가 죽어버렸어. 자, 그런데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 예, 네,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뉴스타트 해가지고 첫째 아기는 죽었어. 아, 좋아지잖아.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임신도 해봐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지금은 6개월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이제는 7개월? 7개월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가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 또 임신을 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심장이 점점 뉴스타트, 엄마가 뉴스타트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유전자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어? 그 엄마가 가진 나쁜 유전자가 점점 정상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기의 심장도 점점 좋은 심장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7개월 반 만에 이제 아기가 막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 대학병원에서 어떤 수술이 개발되고 있었냐면, 아기가 배 속에 있을 때 엄마 배를 열고 자궁도 열어가지고 그 배 속에 있는 채로 아기 가슴을 가르고 그 판막을 수술하는 기술이 생겼어. 그런 면에서 현대의학은 대단한 거지. 그래가지고 착 해서 꼬매가지고 걔가 결국에 7개월 반, 8개월쯤에 태어나게 된 거야. 네, 수술 받고. 그래서 걔가 결국은 안 죽고 건강한 아기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1년, 한 1년 반 후에 이제 또 임신을 했어. 덕덕덕 임신은 잘해. 그렇죠? 그래서 걔는 수술도 안 하고, 만삭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태어났어. 그래서 이번에 지난 3개월 전인가 그 이제 첫 애가 아들이고
둘째는 딸인데 걔들이 다 결혼했어요. 우와. 예. 예. 아, 참. 그러니까 이게 뉴 스타트만 한다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구나. 이상구 박사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 이 믿음이란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정말 의사가 잘 됐지. 그렇죠. 그러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해도 지금 현재 그냥 의사 선생님들은 저거 뻥이다 그래요. 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키우고 예, 손상받은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왜 그 믿음이란 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여기 보면 이제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 뭐라는 새로운 과학이다?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하게 됐다. 이제 이게 어떤 새로운 과학이냐면 여기 epi를 가리면 뭐가 돼요? genetics가 돼요. genetics. genetics는 유전자학입니다. 유전자 의학을 genetics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당시만 해도 그냥 genetics라는 학문밖에 없었어.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제네틱스에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에피란 것이 붙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제네틱스라는 유전자학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유전자 의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라는 것은 후라는 말도 후.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야,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자일지라도. 그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났을지라도 내가 타고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학문이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이에요. 박수를 쳐야 힘을 받는다고. 근데 이제 쓰신다고 바쁘신 분이 계시는데 일단 박수 쳐놓고 쓰세요. 아니요. 예, 이게 박수 칠 때 하고 안 칠 때 하고 내 유전자에 와 닿는 그 힘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 박수 치면서 우 하고 쓰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해서 이것이 리빌한다. 리빌. 리빌하는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뭐를 나타내 보여준다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you make라는 것은 네가 하는 이 말이에요. 그 뭐 하는 choice 선택입니다. 네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텐데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 박수를 칠 치는 선택을 할 것이냐. 그렇죠. 함성을 지르는 선택을 할 것이냐. 주책이 되려고 선택을 할 것이냐. 점잔 빼려고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의 변화가 온다. 어떤 선택을 하냐. 이게 과학자들이 해놓은 결론입니다. 이거는 정말 의학자들이 볼 때는 천지개벽할 소리예요. 우리가 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매일매일 하는 선택이 내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이거는 믿을 수가 없었어.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에 여기 오신 거, 참 끝내주는 선택입니다. 끝내주는 선택이죠. 이 선택 안 했으면 여러분 유전자가 회복 안 되는 거야. 그냥 약은 유전자 회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유전자 회복은 뭐에 따라야 된다고? 선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좋은 쪽으로 선택합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요. 저에게는. 와, 저는 자꾸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 횟수가 또 하고 매월 할수록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있거든. 그렇죠? 와, 이렇게도 낫네. 이렇게도 좋아지네. 매월 새로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당신이 하는 선택이 어떻게 한다고? can change. 변화를 시킬 수 있다. 뭐를? 당신의 genes, 유전자야.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하는, 여러분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당신이 가진 암 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사실이 밝혀졌다니까요. 제가 어느 때가 되면 과학자들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항암치료, 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때, 이제 이거 다시 할 텐데, 여기 보면, 제4세대 항암제는 뭐 하는 항암제다? cancer, 이거는, 암이라는 단어예요. 암의 뭐라? reversion. reversion이 무슨 말이에요? 복구된다, 복귀된다, 복귀 현상.
암세포가, 암세포도, 암세포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변질되기 전에는 무슨 세포였게? 정상세포였어. 암세포는 다 옛날엔 정상세포였다니까. 그 정상세포니까, 정상세포였으니까, 암세포의 속에 있는 유전자가 내가 좋은 선택만 한다면 그 유전자가 다시 옛날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reversion. reversion이란 말은 뭐냐면 역전된다, 전환된다, 되돌아간다, 복귀된다.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과학자들이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도표까지 그리면서 이래서 여기 있는 뭐예요? 암세포가 무슨 세포로? 정상세포, 여기 normal cell, 정상세포입니다.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왜 못 돌아가느냐? 암세포가 이 정상세포로 돌아가려면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암 환자들은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뭐요? 높아서 못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이 이 아리랑 고개가 왜 이렇게 암세포가 넘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높아졌는지를 연구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높아진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하면 좀 낮추면,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추면 그때는 암세포가 쉽게 이 고개를 산책 삼아 넘어가면 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걸 실험을 한 거예요. 했는데 암세포 실제로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가서, 이게 대한민국 카이스트에서 한 거예요. 이게 3년 전인가,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지난번 MBN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강의를 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제가 MBN 가서 이제 방송하는데, 방송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이상구 박사가 나와서 어떻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가, 그 비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대.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방송 그 강의 서두에 그랬죠. 이거 그건 아니야.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뭐를 하면, 모든 여러분의 선택을 어떻게, 가장 건강한 선택을, 가장 긍정적인 선택을, 가장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은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 선택에 따라서. 그러면 무슨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답변은 뭐예요? 뉴 스타트다. 뉴 스타트보다 더 옳은 선택은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런 진리를 듣고,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 뉴스,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뉴 스타트를 어떻게 잘 해나가 보겠다. 그런 힘이 솟는 거죠. 그러면서 꺼져 있던 여러분의 T세포 유전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 받으면 어떻게 팍팍 켜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T세포 유전자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면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싫은 암세포는 어떻게 하면 돼버려?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암은 완전히 뉴 스타트로 치유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죠. 확실한 거. 저는 얼렁뚱땅, 뭐, 카드라 이런 거는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특히 저 이재숙 주책을 많이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아주 주책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정말, 뉴 스타트는 그냥, 뭐, 자연요법 중에 일종이다. 이렇게 치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연요법이라 그래도 다, 뭐,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이러다가 끝나버려요. 뭐, 무슨 얘기는 안 해요? 생기. 그 생기가, 유전자는 생기에 따라서, 반응한다. 그 생기는, 바로 생기의 그 에너지, 그 힘은, 바로 어디서 오는 거다? 내가 진실을 알 때, 아는 것이 힘이다. 진실을 알 때. 내가, 와, 정말 감사하다. 선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됐다. 아, 이렇게 선하시구나. 이렇게 고맙다. 고맙다, 감사하다를 느끼면, 그거를 알게 될 때, 알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기뻐지죠. 왜 기뻐지지? 엔돌핀이 생산되니까. 왜 엔돌핀이 생산돼? 엔돌핀을 생산하는 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던 것이 켜지니까. 왜 켜지니까? 어디 속에, 무엇 속에 있는 무엇을 알게 됐으니까? 선 속에 있는 감사를 알게 되면, 선을 알게 되면, 선 속에 있는 생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일란성 쌍둥이 얘기했죠, 그렇죠? 아무리, 자, 이거 바꿔주세요. 얘는 선택이 달라요. 얘는 엔돌핀 유전자 꺼져서 안 켜져. 우울증이야. 왜? 엄마는 얘 둘이를 어떻게 해? 지극히 사랑해. 근데 얘는 어떤 생각을 선택했다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척만 하지. 그렇게 생각에 따라서 달라져.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해. 너 왜 그러니? 그럼 쟤는 뭐예요? 아니야. 나는 암만 봐도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자들 사회에서는 그런 거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남편들이 골탕 먹는 수가 많죠. 아무리 봐도 누가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유전자 다 끄고 남편 유전자 다 끄고. 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을까?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가 있을까? 거짓은 거짓이고 진실은 진실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가? 왜 이게 이제 와서 보이기 시작할까? 왜 그때는 이게 안 보였을까? 그러면서, 야, 그 당시에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랬던 것이 너무너무나 뭐예요? 창피했죠. 이것도 내가 보지 못했으면서 뭘 그렇게 안다고 폼을 잡았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는 것이 꾸준히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 그리고 옛날에는 몰라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지? 나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면서도 지나가 버린 거야, 자꾸. 그러면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이걸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요. 예. 네. 그러면 어느 날, 가. 예. 네. 아주 그냥, 예. 네.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죠. 이 우울증에 걸린 7살 난 아들.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제가 우울증에 걸려 있었던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날 밤, 그렇죠. 우리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제 이 오른쪽 뺨에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꺼졌던 엔도핀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고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요즘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걸 느껴요. 와, 이 말이 이 말이었고 나 하면 유전자 팍 켜져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이제 좀 이제 좀 하고 싶은 말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어 간다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도 우울증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 내가 몰랐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순간이 와야 돼. 깨달음의 순간. 그 깨달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몰랐다니. 이렇게 해서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태어난다. 그거를 거듭 태어난다는 거예요. 와,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그 당시 제가 7살 때는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는 내가 아들일 수가 없었어. 근데 그날 밤, 그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내 뺨에 떨어졌을 때, 와,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그때 내가 엄마의 아들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의 그 투병 생활 속에서 이러한 깨달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가 1부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고, 2부 세미나에서는 이제 진짜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와,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이네. 진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네. 이 거듭날 순간. 근데 그런 것을 탁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가 춤을 추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나게, 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의 그 탁월한 선택에 아주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면서 강의 끝나겠습니다. 아시겠죠?